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배를 한 척 만들었어요. 따란! 명장용 나폴리탄 겔리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인용입니다. 싹싹싹.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고, 겔리서는 상인을 할 수 없느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13랭크인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평생 가도 노젓기를 못하겠다 라는 판단 하에 평소에 타고 다니면서 노젓기 랭작이 가능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난하게 명나겔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시작된 컨텐츠입니다. 벽돌깨기 아, 껐어요. 예. 대항해야 돼가지고. 자, 우선은 스킬 세팅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딨냐. 노젓기, 17랭크. 도조종, 14랭크. 더 이상 볼 거 없죠? 자, 그 다음, 대학 스킬, 항속 1, 2, 3, 4. 깔끔하게 달아줬고요. 그 다음, 선박 장비. 아, 일단, 제 장비. 깃털머리 장식, 베이그랜트웨어, 연철료 완갑, 그 다음 헤르메스 샌들, 진팩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도초중 2짜리 부스터예요. 이거 조범술 지침서. 이거 어디서 파냐면은 여기 있다. 스웨즈에서 팝니다. 자, 케이프타운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11분 40초. 빠른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느린 편이라고 할 수 있지. 배는 룩보고 타는 거라고요. 그럼 가서 로나겔 사든가. 어? 이건 명나겔이라고. 명나겔과 로나겔은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단 말이야. 심지어 이거 네파 오라서 원양 페널티 오지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이거 25 적업이야. 나겔류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거의 뭐 나겔 성애자인데? 나는 근데 구하려면 구할 순 있지. 구하려면이야 구할 수야 있지. 뿌린 거북선. 아니요, 거북선 안 팔아도 돼요. 다들 잊으셨나 본데 저 특농스 있는 남자입니다. 맨날 제가 겔리 타고 다녀서 그런데 저 이래봬도 특농스 있는 남자예요. 네파 얼마쯤 돼야 좋나요? 네파는 대략 일단 네파가 못해도 8, 9? 8에서 9? 그 정도는 돼줘야 원양 페널티를 좀 많이 안 받아요. 참고로 8이 아마 특나무일걸? 아, 좀 더 꺾어야 된다, 이거. 자, 도착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0초 해야 됩니다. 나오는 수치에서. 자, 몇 분 걸렸을까요?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몇 분, 몇 초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30초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초에다가 마이너스 30초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여러분 보이는 시간초에서 마이너스 30초 하시면 됩니다. 빰! 마이너스 30초면 얼마야? 24분? 24분? 나 계산이 안 돼. 아, 죄송해요. 24분 54초! 24분 54초! 있습니까? 24분 54초 있어요? 아, 52초 있어! 아, 근데 25분이네, 저거. 아, 뭐야, 다 25분대로 계산했네요? 24분 54초예요, 예. 앞쪽으로 갈게요. 여기 하단 항로 타도 되는데 굳이 앞쪽 항로를 타겠습니다. 맞네요. 귤레르몽 돌장거 맞죠? 게돌스. 자, 너무 꺾었네요, 또. 일단 외롭기도 좀 덜 외롭고 우리 집은 거의 키웠었는데 집 완전 잘 지킨다고? 응? 그게 뭔 소리야? 거위가 집을 지켜요? 뭔 소리야? 거위는 가축 아니야? 거위는 키우다가 이제 어이구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네. 오늘은 거위 요리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위 요리.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꽉꽉이는 볼 수 없었다. 꽉꽉아, 어딨니? 고양이의 보은이지. 아, 보은 안 받아도 좋으니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싶다. 데리고 살고 싶다, 고양이 한 마리. 몸무게 많이 뺐냐고요? 이제 1kg예요, 이제 1kg. 내일 이마트 들려서 캠 사고 오려면은 또 2시간이네요. 운전을 2시간을 해야 되네. 아우. 후반? 이미 굽이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 아, 29분대 찍네. 이거면은 그러면은 항로를 제대로 탔으면은 28분대란 얘기네요. 예. 29분 10초 나왔다는 거는 28분대도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고요. 28분대쯤 나온다는 거는 느린 거는 아닌데 애매합니다. 예. 그냥 적당하게 쓸만한 교역배들 속도. 적당히 쓸만한 교역 범선이 딱 요 시간 나와요. 예. 나쁘진 않게 갖고 왔네요. 나쁘진 않다, 나쁘지는. 쓸만해. 괜찮아. 이 정도면은 탈만합니다. 예. 자, 그럼 전 이거 팔러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